지난 주말 스타필드에 다녀왔는데요. 약 3시간 반 머물면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결론은 다채로운 볼거리가 풍성한 스타필드 수원. 꼭 직접 가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위치는 1호선 수원 화서역에서 10분 안팎의 거리입니다. 들어가면 아주 길쭉한 미디어 타워가 보이네요. 1층에 제가 쓰는 오즈모 매장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오즈모 액션이에요. 다른 스타필드처럼 1층엔 역시 스타벅스가 있어요. 건너편에 공차, 슈퍼말차 카페도 보이네요. 향기가 좋은 인센스 스틱 헤븐센스 매장도 들어왔네요. 라빌리커샵이 보여서 들어가 봤어요. 포장 패키지가 예쁜 게 많아서 선물용도 좋을 것 같아요. 1층 안쪽은 바이트 플레이스로 먹거리가 조금 있어요. 무스비 파는 곳 하와이킨 매장에 진열만 봐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펫샵인 몰리스도 보여요. 2층 고메 스트리트에서 식사부터 해야겠어요. 일단 줄 세일 짧은 대로 섰어요. 줄 서는 동안 고메 스트리트 뭐 있는지 찍어보았어요. 거의 글로벌한 음식이었습니다. 해외 쇼핑몰 푸드몰 느낌 났어요. 일단 고메에는 한식은 없다입니다. 순서가 되어 들어갔어요. 식당에 쓰여진 대로 미국 스타일 중국집 맛이네요. 3층으로 왔어요. 뉴발란스 키즈는 최신 사양의 대형 크기뿐 아니라 아 미러존, 3D 드로잉 등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잠시 울기 좋았어요. 얼마장 키즈 나오네요. 블링블링에서 들어가서 책 꺼내보고 싶어요. 책 반, 사람 반이네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잠깐 계단에 걸쳐 앉았답니다. 신기한 디자인의 책인데 내용은 더 했어요. 하이라이트 4층 7층의 거친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먼저 여기는 4층이고요. 주말엔 공연도 한다고 하니 보실 분들은 홈피 들어가서 확인 바랄게요. 도서관이지만 공연도 볼 수 있는 멀티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굿즈, 가차샵 멀티스토어, 플레이 인터박스도 입점되어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이쁜 핑크폰 부스가 있네요. 이거 난 이게 너무 예뻐. 품절이래. 얘만 품절이라는 거지. 영풍문고도 꽤나 큰 규모였어요. 오락시설 펀시티는 빠질 수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정신들 놓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층엔 이마트 편의점이 있어서 좋네요. 7층 이토피아에는 한식이 세 군데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메가박스 카페 겨우 자리 있어서 앉았는데 덜 복잡하고 자리 편해서 좋았어요. 8층 옥상 마지막 코스인 듯 사람들이 줄지어 나가는데 재밌네요. 애견 동반 쇼핑몰 스타필드 놀이터까지 가볍게요. 내려오는데 7층 이토피아 입구가 바로 보이네요. 한식 러버들은 7층 가시면 굿. 플라잉 타이거 신상이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 아 미안해. 와인은 무거우니 가는 길에 들러샀어요. 가면서 눈코입 없는 튼 인형 앞에서 사진 찍고 가시길 추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